하레리 하시면서 분석의 틀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,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, 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 받으셨죠? 예. 예,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?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제 양력 중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 그 양력도 보이죠?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한 여학생이 아주 특이해요. 한 시간 내내 가만히 좀 무서워. 자는 것도 아니에요. 눈을 가만,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어요.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가가지고, 선생님, 아무 얘기가 어떤 애예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, 그 담임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일하다가 한마디 딱 했어요. 600명 중에 577등이네. 네. 그리고 또 저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. 다 알아들었지, 저도. 근데 정말 우연히 이 아이 책상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진 걸 본 거야. 만화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. 제가 공고에 디자인과 애들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난 봐도 되냐? 아, 이 만화가, 만화 못 그리는 애들과 잘 그리는 애 차이를 디자인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. 눈을 보면 아는 거야.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. 얘는 잘 보세요. 떨어뜨리다. 응? 응? 이게 눈이 다 다르죠. 그래서 제가, 야,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, 여기 레슨 13부터 16, 13부터 맨 마지막에. 이런 거는 고1, 중1, 원래 중1, 고1이 탈락이 제일 많죠. 또 실업계보다는 인문계도 고1에서 중도 탈락이 많은데, 바로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,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들의 특징을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. 저는 이제 늦지막이 그냥 학년 말에서 난 얘를 알게 됐고, 제가 파이트를 키우고 그 반 애들에게, 얘들아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도 아니었는데 교실이 갑자기 싹 조용해지고, 뭐해? 답을 찾고 있더라고, 애들이. 94년도 이후입니다. 또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녀석은 지금 만화가 됐을 때인지 모르겠는데, 사실은 이 그림 한 장 때문에 제가 퇴임하고서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아,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구나. 학습 스타일이 다르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수행평가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려. 니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라.